오늘 누가복음 15장 복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마다들의 불신앙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다들의 불신앙, 마다들의 불신앙.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모습이 존재합니다.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늘 나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내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도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A.J. 크로닌이라는 분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한 시간 되면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1941년에 이 책을 발표했는데 3년 후에 그레고리 팩이 주연이 돼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주인공이 두 사람 나옵니다. 치셈이라는 주인공과 안셀모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입니다. 같이 자라났고 같은 학교를 다녔고 신학교를 졸업을 해서 같이 죄종의 길을 가는데 두 사람 성격이 판약에 달랐습니다. 이 치셈은 겸손하고 소박하고 열린 마음이고 또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이 많은 진실된 종으로 중국의 아주 시골에 가서 40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하고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은퇴하여 돌아옵니다. 선교사로 사역하는 분 가운데서도 본인의 업적을 막 널리 알리고 큰 일을 성과를 거두고 한 그런 분도 있을 텐데 이분은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에서 40년을 사역하다가 돌아옵니다. 반면에 안셀모는 똑똑하고 사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출세지향적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위엄과 품위를 갖춰서 무엇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모습으로 살았고 나중에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시험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대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 속에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내 모습을 드러내고 성공하고 싶은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실되게 소박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출세하고 잘되기만을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남의 유익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기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인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유산을 미리 물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가서 탕진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그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입니다. 이 큰아들인데 이 큰아들이 집안에서 성실하게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또 다른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남을 판단하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다들은 재산을 들고 나가서 탕진한 동생과는 달리 열심히 집을 지키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늘 무언가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다. 못된 동생은 재산을 축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나는 아버지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참아들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지만은 마음 한편 구석에는 무언가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늘 나는 모범생이고 모든 일에 내가 옳고 나는 누가 보기에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 남이 어떻든 간에 나만 의롭고 오르면 됐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태도는 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고집과 교만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강한 고집과 교만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우리가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 문제가 있다 하면 바로 자기 교만에 빠진 큰애가 똑같은 또 하나의 탕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다들처럼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모든 일에 중심이 있고 내 생각과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내 뜻과 맞아야만 만족하고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심히 못마땅해서 화내기도 하고 사람과 대립하고 있지 않은지, 자가 강할수록 자꾸 주변 사람하고 충돌합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성경에 금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죄인인 것입니다. 내 중심에 잣대로 손에 손에 돌을 들고 남을 향해 던질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손에 들었던 모든 비판의 돌들을, 미움의 돌들을, 분노의 돌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분노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맏아들이 밖에서 돌아올 때 집안의 풍악 속에 요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27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동생이 돌아왔다는 말과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푼다는 말에 그는 분노했습니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니커녕 화를 내고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형은 인정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일과 자신밖에 모르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강하게 항의합니다.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께 그런 화가 나서 되돌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가 탕진하고 돌아온 불효자식에 대해 어떻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처사가 못마땅해서 그는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맏아들과 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맏아들에서 편해서 보면 그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할 때 결정적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인간의 마음으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쉽게 화를 내고 갈등하고 다투면 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기고 늘 부부끼리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강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면 밤낮 싸웁니다. 하루가 멀다고 아침에도 싸우고 저녁에도 싸웁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늘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회의하다 말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회의할 때 금방 끝날 회의를 혼자서 자꾸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회의를 1시간, 2시간 끄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마다들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주장만 옳다고 하는 것이, 할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상대편의 입장도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인생을 조화롭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주례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요, 제가 잊지 못하는 결혼식이 한 번 있습니다. 오래전 국제신학연구원장으로 제가 주례를 하고 거기 이상윤 목사가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다 끝나고 이제 퇴장하는 순서에 좀 재밌게 하려고, 자 신랑은 이렇게 훌륭한 분을 얻었으니 만세 삼창하시오, 만세 세 번 하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신랑이 칵 째려보더라고요. 빨리 만세 삼창하세요. 그러니까 화를 퍽 끊어내더니 코살 빼고 탁 던져, 나 이 결혼 안 해. 소리 꿰치더라고요. 사회자가 놀라고 빨리 그냥 나갔어요. 그냥 나갔어요. 제가 그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저 신부는 고생분이 훤하다. 아니 만세 삼창 세 번 만세하고 나가면 되지 뭐 그를 못 마땅한다고 나 이 결혼 안 해. 코살 빼고 땅에 탁 팽개치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결혼할 마음이 있긴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하기 싫은 걸 시킨 사회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냥 결혼식 끝에 좀 재미있게 즐겁게 하려고 만세 삼창하시오 했더니 나 결혼 안 해. 오늘 그분이 설교 듣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동정이란 말은 함께 느낀다는 것입니다. Compassion, 상대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편의 입장이 배려하는 것입니다. 늘 상대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아버지의 사랑에 도전한 아들에 대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큰아들이 밖에 있는데 들어오지 않고 화를 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가 뛰쳐나왔습니다. 야야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따뜻이 물었습니다.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기가 화를 내는 것에 대한 자기 정당화입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난 잘못이 없고 그건 아버지 잘못입니다. 마다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온 그 모든 축복에 대한 감사는커녕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사랑으로 품는 그 모습에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문제는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 많으신 부자 아버지를 염소 새끼 하나 안 주는 인색한 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생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던 분 중에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남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시간에 옆 사람 기도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기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 이 사람 믿음이 하나도 없구만,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자기도 기도 안 하면서 남의 기도 듣고 그 사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누가 교회 안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하하 그 사람 믿음이 없네, 그래갖고 구원 받겠나? 자기도 가끔 교회에 빠지면서 그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 중심적인 교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잘 살펴보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반성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런데 이 마다들이요, 그는 지금까지 효다인 척하고 살았는데 형식적으로 아버지를 섬겼을 뿐 그 마음에 사랑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기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표현했고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당신의 아들,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아들이 와갖고 아들이 왔는데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자기 동생인데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나갔다 들어온 모든 것이 다 당신이 낳은 그 아들입니다. 자기 친동생에 대해서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 많은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냐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만분의도 헤아리지 못하는 불의의 자식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 깨물어 보십시오. 다 아프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온 집안의 잔치를 하는 그 시점에서 마다들은 화를 내고 아버지에게 대들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누구에 대해서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면 나도 마다들과 똑같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돼야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를 비판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움과 분노를 갖고 삽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도 사랑이 메말라서 끼리끼리 다투고 욕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우리 마음에 맞는 우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인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맞는 교회를 만들자요, 그렇게 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맞는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밤낮 모여서 회의한다고 하면서 우리 뜻대로 하자,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회의로 되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로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답을 얻어야지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회의하면 회의만 생깁니다. 문제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회의만 해서 부흥한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회의를 많이 한 교회는 다 쪼개지고 교회가 침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우리의 교회를 만들려고, 우리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만들자, 우리끼리 우리 가까운 우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의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킨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다툼과 분열이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는 주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까지 마다들로 살았던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늘 마다들의 마음을 갖고 이 사람도 문제고 이 사람도 문제고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서 몸무게 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1971년에 인디애나주 코코모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소년인데, 이 상처나서 피가 나면 피가 응고가 되지 않아요. 혈우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 집에 유전적으로 혈우병이 있어서 상처 나면 피가 계속 흐르는 혈우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 갔을 때 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다가 그 받은 수혈된 피에 에이즈균이 있어서 에이즈에 감염이 됐습니다. 온몸에 통증이 오고 에이즈에 걸리면 그 당시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에이즈 걸리는 학생 우리 학교 다닐 수 없다 퇴학시킵니다.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오지 말라고 시위를 하고 아이를 몰아냈습니다. 의사가 절대 에이즈는 이렇게 옮겨지는 병이 아니고 직접 접촉을 통해서만 옮겨지는 병이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에이즈 환자랑 있으면 에이즈가 감염된다 그래가지고 약생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에이즈라 하는 병은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을 통해서 옮겨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에이즈균이 어떻게 옮겨지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의사들이 혈액 속에 에이즈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수백 명이 이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선생님도 친구들 학부모도 완전히 이 라이언을 따돌렸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이 고통을 지켜본 수많은 미군들이 선을 동정해 주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그를 위해 주기 위해서 비서를 보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이클 잭슨도 찾아와서 선물을 주면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넌 아무 잘못도 없다. 그런데 6개월이면 죽는다고 한 그 애가 5년을 버텼습니다. 온몸에 통증이 매일같이 그 심한 상태로 점점 몸이 말라가고 죽어가는데 죽을 날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와 마주앉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사랑하는 라이언 내가 너를 위해서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라이언이 자기 아빠를 바라보면서 죽 전에 이와 같이 놀라운 감동적인 고백을 남겼습니다. 아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사랑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이 방에도 많은 선물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나 아빠, 저에게 가장 선물을 준 사람은 아빠예요. 아빠는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니까요. 아빠, 누구나 다 죽는다고 아빠도 말했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이 선물은 아빠가 주신 거예요. 그는 의료진의 시술로 에이즈에 감염되어 에이즈를 앓다 죽었지만은 그는 남을 향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미움과 원망, 분노 속에 죽어야 할 그 소년이 사랑과 감사 속에 주님을 찬양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얘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미움과 분노와 남에 대한 비판과 원망, 불평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이 라이언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